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 부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연준의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실제 또 내일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마존과 알파벳은 5거래일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이슈의 영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는 안스쿤의 뉴욕 증시 브리핑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7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등락과 상하이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외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33% 상승했고요. 나스닥 2.69%, S&P 500 1.84% 상승하면서 3일 만에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31% 크게 상승하면서 3일 만에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2.27%, 나스닥이 3.52%, S&P 500이 2.53%, 러셀 2000이 2.33%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일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장전에요.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현재 낮은 상황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역시 증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5월 ADP 민간 고용이 12만 8천 건으로 나타나자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거의 29만 9천 건이었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잠시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점점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좀 완화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20만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볼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거의 인위적으로 지금 고용도 조정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분기 노동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해서 7.3% 감소했고요. 단위 노동 비용은 12.6% 상승하면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압력이 임금 상승률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떤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일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2.911%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117.48달러로 어제보다 2% 가까이 오히려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장 전에 오페크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부족분을 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오페크 플러스에서 산유량을 증산한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재고 감소 소식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금도 오늘 1871.8달러로 1.25%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 초반에 하락세 보이다가 3만 달러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어제와는 또 정반대로 에너지만 하락했습니다. 0.3% 하락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 소재가 2.6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빅7 동향 살펴보면 7개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195달러 말미까지 반등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5.42%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는 200달러선 거의 다가섰습니다. 테슬라 4.68% 상승했고요. 알파벳 3.28%, 아마존닷컴 3.15%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분할 이슈로 거의 알파벳이 5거래일, 아마존이 6거래일째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애플도
상승하면서 150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장 초반에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반등하면서 274달러 마감했습니다.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하향 소식인데요. 4분기 매출과 손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다. 이유는 환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는 지난 실적 발표 시즌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S&P 500 등락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IT에서는 HPE, 엔터프라이즈 휴대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거의 뭐 유일하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형주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패키지 음식 업체들의 실적 부진과 내용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 보였고요. 경기 소비재 오늘 매우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고요. 헬스케어는 좀 양분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형 제약주들은 그동안 상승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고요. 반면에 그동안 부진했던 의료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력 장비 업체입니다. 제너럴 홀딩스 10.29% 상승했습니다. UBS가 청정 대한에너지 부문에서 해당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솔라이즈 에너지 10.28% 상승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 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돋보였고요. 다음으로 당뇨 의료기구 업체입니다. 덱스컴 9.86% 상승했는데요. 어저께 인슐렛 인수 루머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틀째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9% 넘게 상승했고요. 핸드메이드 전문 전산 상거래 업체입니다. SE 항공 방산 업체인 보잉,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GPU 및 CPU 업체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 그리고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페이퍼홀딩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식음료 업체입니다. 홈헬프즈 5.2% 하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스팸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출과 손익은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휴대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5.2% 하락했고요. 오늘 대형 제약주의 약세에 따라서 생물제약 업체 리제네론 파마시티컬즈도 4.2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방송 미디어 업체입니다. 페러마운트 글로벌, 제약 업체인 일라이 릴리, 식음료 업체인 캠벨스프, 동종 업체인 크랩타인즈,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 제약 업체인 암젠, 그리고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오늘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추위가 24.2%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24억 3천만 달러, EPS 0.0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1.5% 증가했고요. EPS는 44% 넘게 개선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의외로 흑자를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자, 공급망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도 가이던스를 또한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세 이끌었고요. IB들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대신에 밸류에이션 문제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몽고DB가 18.56% 급등했고요.
퓨어 스토리지 18.16% 급등 마감했습니다. 두 개 모두 데이터베이스 DB 관련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기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죠. C3.AI 5.01%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7,232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2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EPS가 31% 넘게 악화되면서 모두 예상치는 일단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사실은 시장 예상치 숫자보다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악화되면서 주가가 흠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구독 매출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출 성장세 둔화가 반영되면서 1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아이비들의 목표 주가 대폭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사실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디자이너스 브랜즈 1.1% 하락했고요. 부진한 실적과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에나도 1.3%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확대가 아니고 내용이 틀렸네요. 중국의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중국 경기 정상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중국 ADR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하나인 핀도도 7.49%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 홀딩도 4.41% 상승했고요. JD.com도 3.9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를 비롯해서 업체들도 역시 7%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 2.89%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 3.9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6.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정리해드렸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8시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국내 증시 동향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댓구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 이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